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시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그 말씀을 여기서도 요한을 통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가서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넣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서 모를 말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사악한 자가 넘겨줄 때에도 여기 말씀하는 것은 죄 가운데 십자가에 넘겨 핍박받고 죽음에 넘겨주는 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 우리가 이 통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 통치는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는 그냥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 하나는 능력, 하나는 주권입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권능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면은 만물 세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도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내세에서도 이세에서도 오는 세계에서도 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장 위에서 오는 이는 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하고 우리는 땅에 속했으므로 땅에 대한 것밖에는 아는 바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또 이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떨 때는 짚어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세우셨으며 능력 가운데서 집행하시고 이것을 주권 하나님의 통치적인 주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권능은 권한이 로마서 5장 4절에도 있고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도록 만드신 분은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사망과 저주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만물 세계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관하시는데 그것은 천사와 악령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이 시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들에게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3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2절에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령하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통치라는 사실이 우리가 조금 힘드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통치는 다스린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통치는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분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지만은 용서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으로서 다스린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다스릴 뿐 아니라 통치자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그것을 그 만물을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지식 바깥으로 모시는 일이 많고 성경 진리의 말씀은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집어넣고 성경을 그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꺼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속성에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캐치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방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생사하복을 다스리지만은 축복과 저주도 그 속에 포함됐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뭐 하겠습니까? 매를 들기도 하고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저주에 하나님의 속성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이 어떤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이것은 소설이고 이것은 환상이고 이것은 인간이 지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불과한 선어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미안합니다. 자유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놓고 쪼개기 시작해서 자유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오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근능, 하나님의 근능과 속성이 뭔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말하면 뭐 쉽게 풀이하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말을 하면 되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까 땅에 속한 것을 알고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면 되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요약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자기가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땅에 속해져 있어서 땅에 속해져 있는 보이는 너희들이 이 물질적인 세계에 보이는 것을 너희들이 말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보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속하지 않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통치 속에 계시다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난 자는 땅의 말,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만물 위에 계신다.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해져 있지만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의 모든 근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고통을 타면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진리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그 하늘의 말을 하시는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근한, 근능,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근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모든 근능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뭘로 갈라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나 세상에 속해서 마귀 악한 영에 속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망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이
그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주는 자 있고 안 주는 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매질해서 억지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로봇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세웠으니까 너는 죽어도 이 말씀을 믿고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 선택에 인해서 스스로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성령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분석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자신이 학문적인 것 때문에 망해갈 수밖에 없고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신학자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학문적인 신학자, 한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진리를 탐구하는 신학자 중에서도 충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안에서 서로가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의 문제가 이루어지면 그 짝이 있어 그 안에 성경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탐독하고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어떤 권능을 가졌는가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만물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에 내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세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영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지만 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지혜가 우리가 알아봤자 억만불의 일도 모릅니다. 하나에 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점 하나를 탁 찍으면 그것이 우리가 아는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아는 최선의 지식입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아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의 8장의 1절에서 8장 1절에 3절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사랑과 사랑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은 사랑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방자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무엇보다도 여기지 않고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새끼 손가락만큼도 알지 못하는 그만큼은 새끼 손가락만큼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더 깨달아서 넓혀가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올라가서 따먹어야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는 너희는 말씀만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순종함을 보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성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자리에 앉아가 아직도 젖 먹는 아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능치 못하는 능력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나 줬는데 그 받은 것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기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들어가는데 게으른 자가 돼서 땅속에 묻어놓고 당신 거니까 갖고 가시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준 것을 토론해놓으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 당신 것만 갖고 가시오. 할 수 있는 불순종의 자들이라면 오늘 그것이 그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까지 거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줬는데 이 사람은 두 달란트를 줘서 너무너무 빛나고 환하고 능력 있게 보이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적게 줘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한 달란트를 받는 자의 이 성격을 바라봤을 때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제가 한 달란트밖에 받을 수 없는 이 부족한 처지인데 그런데 그 한 달란트 주는 것도 감사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는 겁니다. 그 사탄마귀 같았으면 죽였어요? 아예 버렸지. 쳐다도 안 봤지. 매나 맞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받아서 감사해서 한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버는 데는
뭐 열심히 자기 능력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만은 $5 받은 타는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게 하나님께서 요만한 능력을 주셨어도 내가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의 너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5 받은 사람이나 $2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지, 너는 영원히 저 상자에 올라가고 너는 여기 말석에 앉아라 그러는 말씀을 안 하심, 너는 내 기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달러만, 탈란트만 갖고 열심히 하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불평하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이 한 달란트를 줬으면 두 달란트를 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성과 능력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눈을 들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만물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 하나님, 한 사람의 봉사가 그렇게 귀하건만 여기에 와갖고 천군 천사로 보이지 않지만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도 안 하는 사람 주위에 저 사기꾼들 도둑놈 같은 걸 여기 데려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원박질이나 하지요.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만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뽑아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죽으라면 지금도 좋습니다.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를 하루를 더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부족한 그 말씀을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크게 길러서 크게 키워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위해 계셔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그 금능 속에서 그 절대자 속에서 그 절대자가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